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39편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8절에서 13절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죄과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를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 세자 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할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이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37편부터 이어지고 있는 다윗의 시는 대략적으로 다윗이 실패했을 때, 또 고난을 받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징계를 받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을 때 이런 시를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과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난날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만군해 주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어려움과 곤경을 당했을 때 겪었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시편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손바닥 넓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5절에서 여러분들 39편 5절에 인생의 시간을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똑같은 39편이지만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죠.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인생을,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손바닥 넓이 만큼 내 인생이 남았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서 누구냐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여기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이런 시간이 없으면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나그네와 같고 체류자와 같이 지나가는 한 행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내가 어떤 내 소유의 모든 것을 기대를 걸고 소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지나가는 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누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나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편안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이 고난이라는 깊은 연단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또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나가는 한 행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때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꿈꿔왔던 많은 그 어떤 기대들이 달라지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시간에 모두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보는 사람들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유익이 됨을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죠. 만약에 불신자들이 오늘 이 시편이나 이런 말씀을 읽었더라면 아마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이야기 8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지쳐있고 또 고난 속에 힘들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에서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상하게 자기가 받은 고난이 이쪽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면 여기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죄가에서 나를 구해달라 라는 것을 이쪽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자의 질책에서 질책이 되지 않게 달라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 방향으로는 가지 않아요. 누가 고난 때문에 자기 죄를 돌아보게 됩니까? 이건 복음을 아는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이쪽 방향에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자들만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다윗이 자신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 느낀 죄의 문제입니다. 아, 내가 나그네구나.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아, 소망은 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걸려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소망이 주께 있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알게 되었다. 왜? 이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죄의 문제로 접근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지하게 고난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진지하게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죄의 문제로 연결이 되느냐? 자 보세요. 왜 그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주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주께 있으려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과 연합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주님과 연합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죄더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이렇게 자석처럼 착 붙어야만 하는 거예요. 탁 붙어야만 하는데 이 붙으려고 하니까 이 죄가 그걸 붙지 못하게 하더라니까. 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 모든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소망을 주님 앞에 다 걸 수 있게 되겠는데 그걸 알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붙임을 받고 연합하는데 이 문제가 걸려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죄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는 일을 하겠죠. 이해가 가세요? 왜 죄 문제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이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자의 죄에 대한 의식은 내가 하나님이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계십니다라는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인은 하지는 않지만 소망은 주께만, 여기 만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만이라는 말은 모든 소망이 거기만 있다라는 만이라는 것 가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이 뭐냐면 소망이 주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 크게 두 번의 엄청난 연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발견하는 연단이고요. 두 번째 연단은 소망이 주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겪었던 이런 시간들을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줄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지요. 오늘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결론은 얻은 것이 뭐라고요? 소망이 주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가려면 걸림돌인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지금까지는 대충 그 문제와 싸워왔지만 이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오늘 그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는 일을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고난을 스스로 불러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스스로 자처해서 고난의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옛날에는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이 죄와의 싸움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게 하셔서 이제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해결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지만 아마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죄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아니라 내가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박되어 있는 나를 자유케 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하는데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이 죄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옛날에는 대충 그 문제를 집어넘겼더라면 이제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 문제와 싸우게 되더라라는 것이 이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얻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께만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과정이 있다. 과정을 넘어서서 가더라는 것이죠. 죄의 징계로 징계를 통한 고난.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한계. 그 다음 넘어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관계의 중요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기억하십시오. 징계, 한계, 관계. 오케이?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사단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깊어져 가는데 이걸 보지 못하도록 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란 작전을 쓰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징계 고난을 받을 때 고난만 넘어가자. 고난만 넘어가자. 그래서 누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누가 어렵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고난을 인정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단이 교묘하게 바꿔놔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이 오면 고난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계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자기 방법으로 이 고난을 헤어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해보셨듯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공감하리라고 생각해요. 몸부림쳐도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고난을 주셨냐면 관계 때문에 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걸림돌이 아까 말씀드린 죄예요. 이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징계는 한계를 보게 만들고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고난을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죄 문제를 맞이할 때 죄 문제는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죄과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죄과 이게 뭐냐면 이제 보니까 죄를 나열해 보는 거예요. 이 죄과라는 말이 이 한자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나열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무엇일까 이런 걸 나열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생성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나. 사실 다 보면 죄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나열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나열해 주신 거죠. 근데 그 나열을 한 걸 아무리 세고 계산을 해봐도 그 죄는 그 죄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계속 나오는 걸 어쩝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목록은 접근해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 보면 우리 속에 탐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탐심이라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고 자기 인정일 수도 있고 이 탐심이라는 것은 수많은 그 뭐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교만, 그 다음에 자기 인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뭘 하느냐면은 우리의 죄의 원산지를 그 근본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죄과를 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누구냐면 이 백성들이 이 다윗 왕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대표적으로 압살롬이거든요.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가졌던 생각은 아까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인간적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때 다윗이 가진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마치 내가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했는데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신정 통치를 이 백성들이 거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기 문제로 되돌아본 거예요. 자기 문제로.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란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자신. 그 반란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킨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하는 상태가 마치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상태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막 여러분들과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막 진짜 험한 말을 주고받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 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공의롭고 정직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래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맞지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좀 기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의 그 말 속에는 자기 말이 아닙니다. 그거 우리 마음 속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지요? 똑같습니다. 왜 부딪히겠어요? 같으니까 부딪힌 거예요. 같이 교만하고 같이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오늘 다윗처럼 한숨 물러서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백성들의 반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반란을 일으켰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항을 했는지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8절 후보 뒤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로 어리석은 자로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의 악한 말로 인해 자신이 더 이상 욕이 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니까. 그건 내 문제를 보니까 내가 그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저항을 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나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붓는 그 말을 내가 듣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해봐야 나중에 결과는 뻔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험한 말을 서간에 주고받고 오고 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고 싸웠는데 꼭 말을 하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태초로 올라가, 태초로. 근본부터. 아이고, 내가 널 만난 것부터 문제다. 왜 그게 문제입니까? 그때는 좋아서 만났잖아. 왜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 내가 하여튼 제가 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말 속에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서로 말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문제가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근본을 찾아 들어갑니까? 왜 근본을 찾아 들어가냐고요. 바로 이런 악함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징계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면 끝까지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어떤 부부들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이런 문제들을 알지 못하니까 평생 살다가 싸우다가 끝이 나요. 싸우다가. 예?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양심들이 푹푹 좀 찔리세요. 오늘 수요일 날 잘 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악한 말이 이제는 다윗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질책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악한 자들의 말이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말이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탁 끊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 부모들이 했던 그 실수들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여전히 반복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그러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 택도 없는 소리. 이게 택도 없는 게 경상도 말인지 잘 모르겠네. 어림도 없는 소리. 여러분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았는데 애들이 보고 자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이 부모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으면서도 살다 보면 그 부모들이 했던 실수를 내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우리 대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걸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마음이 좌우지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고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옳은 말을 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낫죠.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데 그게 네 문제다. 너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 옳은 말을 해주면 알아듣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도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옳은 말을 늘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오래 들었어요? 30평생, 40평생을 들어왔어요. 그게 옳아졌습니까?
설교를 그만큼 들었으면 달라져야죠. 달라집니까? 옳은 말을 해준다고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도 옳은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고 그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 실수한 겁니다. 안 되는 걸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모든 말 속에 상대를 비난하고 비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비난하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말에 우리가 그 회오리 속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언어를 절제.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말은 우리가 잠깐 상대방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 근본은 길들이 마치 뭘 길들일 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 이 말은 말을 우리가 조절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은 내 내면의 변화를 겉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면 새로운 말이 나오는 거고 아직도 옛날에 그 더러움이 있으면 더러운 말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신이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열지 않게 된 것이 주님께서 행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말을 절제하게 된 거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 받은 징계가 감사로 유익으로 당연한 것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우리 언어를 절제하게 됐다는 게 사실 여러분 언어를 절제하고 난 뒤에 여러분 돌아 생각해보면 와 내가 진짜 바뀌었네. 내가 이럴 때도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받아들이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을 이거는 세상에서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해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징계를 받아보면 징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징계를 감사할 때 징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의 수준의 징계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을 때 이제 기도가 이렇게 가더라. 자, 10절. 주의 징책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잔하였나이다. 자, 징계로 인해서 쇠잔해질 대로 쇠잔해진. 그래서 쇠잔은 해졌지만 뭐가 됐어요? 내가 새롭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쇠잔해질 대로 쇠잔해진 자신을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그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내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섰다면 오늘 10절 같은 기도를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제가 인지하고 감지하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느라고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심한 질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셨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로 인해서 쇠잔해질 대로 쇠잔해진 자신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징계의 목적을 알고 회복할 때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은 그
정말 고난과 징계의 시간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 430년이라는 애굽 생활은 그들이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었던 시간이라면, 그래서 두 번의 징계가 있다 그랬죠. 애굽에 한 번, 바벨론 한 번. 그래서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구약 이야기 속에 가장 주된 내용이 하나는 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바벨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구약 전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맞죠? 대부분을 그걸 차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은 짧게 다루지만 바벨론 사건은 굉장히 길게 다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는 은혜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홍해를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과 바벨론 생활은요, 우리가 몸으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70년의 이 바벨론 생활은 우상을 지우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의지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끝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성전을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을 하고 얼마 안 가서 말라기 시대가 온 거 아십니까? 뭐죠? 그들에게 강제적인 징계를 통해서 강제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또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징계를 통해서, 징계가 징계로 끝나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는 데까지 가지 못하면 여전히 조금 있으면 그 문제는 여전히 다시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징계의 목적을 잘 설명한 내용이죠. 오늘 11절을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좀과 같이 소멸케 하시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헛된 아이다. 셀라 하고 이렇게 카팅.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잘라. 그래서 징계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인데, 죄악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이 좀과 같이 소멸된다는 말은, 공의로운 징계는 죄를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좀과 같이 소멸된다는 말은, 이 좀은 이게 갉아먹고 없어버려서 허물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허물하는 말로서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 그 가치가 허물로 돌아간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가치가 허물로 마치는 것과 같이, 그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타국인과 체류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아, 정말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공의롭게 징계를 하고 난 뒤에 보면은, 야, 참 삶이 안 속는구나 하나님이,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죠? 소가 주면은 그 다음 또 얼마나 또 욕심을 챙길 텐데, 아, 하나님 참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정당한 수고 이상으로 수확을 얻어도 하나님 그냥 두시죠. 아사베 씨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죠. 옳지 못하고 빠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하는 좀과 같은, 허물로 마치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후 인간의 가치는 허물로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허무에서 생명의 가치, 아시겠어요? 허무한 인생이 생명의 가치로 돌아서는 과정에 이 고난이란, 필연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이 뭡니까? 허무에서 생명의 가치로 돌아서게 하시더라. 그래서 성도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 고난을 이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에 불과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고난이 되어서 욥에게 닥친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과 다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고난으로 유익하더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유익하지만 고난도 유익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더라.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징계가 죄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인간의 허무함을 인식한 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까지 잠잠치 말아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눈물병이라는 게 있어요. 눈물병이라는 것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병에다 눈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그 무덤에 눈물병을 함께 담아서 무덤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어주지요. 눈물병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이 모든 눈물들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눈물이기에 그 눈물은 가치 있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듯이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본 것처럼 야, 정말 이 땅은 우리가 타국인처럼 체류자처럼 지나가는 곳이구나. 우리 본향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에 있구나. 나의 소망이 주께만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을 통해서 정죄를 받지만 이 정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정죄로 자 이런 것이죠. 사망의 법. 사망의 법. 이 정죄가 사망의 법. 야, 이게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이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방식인데 성경은 보면 반전이 있어요. 반전. 성경의 반전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반전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어떤 반전들이 있었을까요?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출생하는 반전.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팔려갔지만 그 구덩이에서 꺼내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그 원상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시조가 되는 출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반전이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반전을 시작하느냐.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반전이 시작되고 우묵한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요셉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반전은 시작되듯이 우리의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셉이 들어갔던 우묵한 구덩이와 같은 절망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이 최상의 절망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만남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마련해 주고 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삶의 평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걔들은 걔들대로 하나님께서 살아야 할 인생이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우리 저도 사남매입니다만 사남매예요. 참 순조롭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형제들도 있지만 내가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심하게 다뤄야 되는 형제들도 있어요. 고집이 보통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 걔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거 안타깝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은사를 공부하다 보면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면 빨리 가서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은사가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을 돕는 그 긍휼한 마음이라면 아멘 좋습니다만 그러나 돕지 말아야 될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의 은사가 좋은 은사이지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도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얻어맞고 돌아와야 되는 고집쟁이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두들겨 맞게. 시원하죠? 신나게 얻어맞아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라도 영혼을 구하면 아멘이죠. 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육체의 평안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보면 마음이 괴롭더라도 견뎌셔야지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여튼 뭐 아멘들 하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자신의 타국인이고 체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잠시 거주하는 장소고 자신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임을 알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도 알게 되고 인생이 제한적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언제까지 할까요? 자,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답니다. 13절. 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시오. 나로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내내. 아이고, 다 늙어서 이제 힘이 없을 때는 안 하리라 생각하는데 늙어서도 할 일이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할 일이 있대요. 노년에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면 되지. 뭔 천국 하나님 노년에까지 이렇게 붙잡고 하십니까? 하시지만 노년에도 할 일이 있답니다. 노년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은 고집이 아주 세질 대로 세졌고 아는 거는 많아서 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허점과 약점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노년에는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과 하나됨을 놓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년에는 알아도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침묵할 줄 알 때 이게 노년에 해야 될 아는 걸 말하지 못하는 아시겠어요? 아는 걸 참아야 하는 이런 시간이 노년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침묵하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39편 전체의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도란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야, 무슨 실력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실력이거든요. 여기 주께만 있습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실력을 갖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실력은 경험을 통해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시각 자라가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뭡니까? 어두운 고난의 시간입니다. 깬다는 것은 뭡니까? 그 고난에서 잠시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에요.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우리 신앙이 완성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밤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행복한 낮과 같이 즐거운 시간이 하나님께서 병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실력이 뭘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뭘 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만드는데 실력이 뭐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실력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실력인데 그 실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 실력이더라. 왜?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허무맹랑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야, 이 내 생각은 이렇더라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이게 더 옳다. 이게 실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경험이라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요 고난입니다. 사망의 몸에 매어서 곤고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때 이게 고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선택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넘어가지 않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경험하면서 복음 속에 깊이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도 하고 이 말을 자기 마음대로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깊고 깊은 수준이 되었을 때 이 말의 뜻을 깊이 있게 이해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깊고 깊은 수준에서 이해해야 되는 메시지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얇게 이해를 하면은 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정죄 안 한대. 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고 지적을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정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정죄만 하지 사람을 고쳐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3장에서 사단은 물러가고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4장부터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여기 이야기에 들었던 거 한번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면 나도 정죄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정죄하는 것으로 하면 정죄만 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급한 신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죄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적에 불과한 것이지.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사단에게 속으면 계속 서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을 통해서 말로나 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맞죠? 말로도 글로도 이야기,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누가 설교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도 여러분들의 경험 바탕 위에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불신자들 불러다 놓고 오늘 시편 39편 하면은 아마 이게 이쯤 되면 다 나가고 저 혼자만 서 있을걸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14절 이 내용 잘 정리해 둔 곳이니까 이거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시작.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십자가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 여기까지만 잠시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뭔지 창시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인데 어떻게 믿음을 완성했느냐. 앞에 있는 즐거움. 어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즐거움. 그게 뭐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할. 그 십자가를 짐으로서 구원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았는지 한번 봅시다. 뭘 참았는지 한번 보죠. 3절 시작. 너희가 마음에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모순된 행동. 하, 이게 얼마나 모순됐냐면 아,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 무리들이 어느 날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래. 여러분 이런 회개망측한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다면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나바는 살려주세요. 이러고 하죠. 이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냈대. 왜요?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어떤 날들을 생각해보면 그건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즐거움일 겁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모순된 그 상황들을 한번 견뎌내봐요. 네? 그날들을 희망해보라고. 한번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그 너머를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너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을 잊었더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 말고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징계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징계 정녕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한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지친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아멘. 낙심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훗날을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라. 그래서 일어서라. 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란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39편을 여러분 마치면서 여러분 징계는 숨어 들어오는 변형된 축복입니다. 됐죠? 예. 축복은
우리에게 손에 짚이는 것도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변형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